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화하는 수능지구학 전문가 오지현입니다. 자, 2025학년도 수능 대비를 위한 지구과학원 기출분석 시작합니다. 아, 그리고 2024년에 내신 대비를 위하여 지구과학원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강좌 되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시간인데요. 본격적인 오리엔테이션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자, 기출문제는 과거에 출제되었었던 수학능력시험 그리고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들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일부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들도 이 안에 수록해 두기도 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거 기출문제가 정말 중요해요. 아시겠습니까? 아주 많이 중요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예전에 출제된 문제는 또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옛날 건 옛날 거고 새로운 건 또 새로운 어떤 출제 경향에 맞춰서 새롭게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큰일입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기출문제는 지금도 중요하고 예전에도 중요하고 앞으로 미래에도 이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특히나 2024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을 치르고 났더니 그 전에도 기출문제는 언제나 중요했었는데 2024학년도 수능에는 그 전보다는 조금 더 기출문제의 중요성이 많이 부각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요. 과거에 출제됐던 문제가 똑같이 나오진 않아. 똑같이 나오진 않지만 과거에 출제되었었던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개념 원리, 개념을 적용시키는 방법, 자료를 해석하고 결론을 뽑아내고 답을 찾는 일련의 과정들이 문제 형태는 달라지고 질문의 방식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으나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새롭게 재구성되어서 앞으로의 시험이 또 치러지게 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출문제 아주 중요하다라는 점, 요거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점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오케이,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출분석, 여러분들 문제풀이를 통해 학습을 할 때 어떤 방향으로 학습하는 게 필요한지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문제를 풀어요. 아차, 문제를 풀기 전에 뭐 해야 돼? 개념학습이 먼저 돼 있어야죠. 개념학습이 일단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겁니다. 개념 정리도 안 돼 있는데 저는 문제를 풀면서 그냥 다 해보겠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안 됩니다. 개념학습을 먼저 하셔야 되고 해당 주제 또는 해당 중단원 또는 해당 대단원에 대해서 총체적인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문제를 푸는 건 일단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이 올바로 머릿속에 잘 담기게 됐는지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과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치? 다 된 것 같지만 풀었더니 몰랐네. 아, 그럼 이거 내가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니구나. 제대로 암기한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잘 봐. 문제를 통해서 특히 기출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가야 될 건 여러분들이 내용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를 점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풀잖아요? 오답 정리를 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중요해. 출제 의도. 출제하시는 분이 대체 이 문제를 왜 냈을까 생각해 보는 거지. 문제를 내는 이유는 그냥 뭐 시험을 봐야 되니까 문제 만들으라고 하니까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어떤 개념 원리를 잘 이해하고 알고 있는 친구들은 맞출 수 있고 어떤 부분의 학습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은 틀리게 문제를 내겠다. 이런 의도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문제를 풀 때 꼭 알아야 할 개념 원리, 그 다음 암기사항을 정리를 해보는 거.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본인이 해당 내용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를 점검하는 용도로 문제를 푸는 그런 친구들이 거의 대다수일 텐데 거기서 끝내면 안 되고요.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이게 문제를 풀 때는 안 보여요. 문제를 풀 때는 일단 풀으세요. 풀고 채점을 하고 해설지를 읽고 차근차근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이 문제 풀 때 알고 있어야 할 개념 원리. 이만큼의 학습이 된 친구들은 이 문제를 풀 때 지장이 없고 어떤 부분의 학습이 부족할 때 이 문제의 답을 잘 못 찾게 되는구나를 분석을 해보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자료 해석할 때 뭔가 주의사항이 있다면 그것 또한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가 만약에 이 문제를 틀렸다면 대체 무엇이 부족해서 틀렸는지 맞았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어떤 내용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맞출 수 있는 건지 요걸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앞으로 출제되는 문제도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한 문제들로 나오게 될 테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풀게 될 그 어떤 문제들이더라도 문제풀이를 통한 학습은 여기까지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아, 바빠 죽겠는데 빨리빨리 문제를 풀면서 그런 것도 다 파악해보시면 안 돼. 풀 때는 그냥 푸셔야 돼요. 그리고 풀 때는 여러분들 실제로 아주 그냥 이런저런 장황 안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시험 치러지는 그 현장에다 생각해서 가장 최소한의 생각만으로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답을 찾아내는 그런 연습도 사실상 하긴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물론 시기적으로 볼 때 겨울 시즌부터 그런 연습을 바로 하기는 조금 부담이 돼요. 아직 익숙함이 덜할 테니까. 그래서 그런 연습, 실전에 입각한 연습은 여름 시즌 이후로 조금 시기를 늦춰도 상관이 없긴 합니다만, 그래도 할때 하는 게 좋긴 하거든. 아시겠죠? 풀땐 풀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사후에 이런 연습을 다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다. 그리고, 대충 해서 될게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뭐 추가적인 내용들은 제가 강의를 통해서 또 한번 말씀드리긴 할 텐데요. 여기까지 정리가 돼서 끝내는 게 아니고, 아, 이런 자료에서 문제가 출제됐다면 어떤 질문들이 또 추가적으로 가능할지 생각해 보는 것도 해보시고, 답을 찾을 때 저는 이렇게 답을 찾았지만 이렇게도 찾을 수 있고 저렇게도 찾을 수 있다라는 걸 다양한 방식으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에 대한 고민도 해보시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풀고 해설은 이렇게 나왔지만 정말 진짜 콤팩트하게 가장 짧은 어떤 시간에 최소한의 생각만으로 답을 쓰려면 어떻게 답을 찾는 게 좋을지에 대한 고민까지도 추후에는 해보시는 게 필요하긴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통한 공부가 문제 하나 풀고 답만 찾다 끝내는 게 아니라고. 풀고 나서 꽤나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 이거 시간 너무 오래 걸리는데요? 아, 그럼 뭐 공부가 뭐 그냥, 뭐눈 감았다 뜨면 되냐? 안 되지. 시간 투자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케이? 물론, 처음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만, 이 과정이 얼만큼 익숙해지는지에 따라서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학습 양상은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게 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기출문제 학습의 우선순위. 일단 현 교육과정, 2015 개정교육과정이죠. 현 교육과정의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 그리고 수학능력시험 기출 문제가 그 어떤 문제들보다 가장 중요하다. 수능과 평가원 모의고사가 한국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여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시도 교육청 주관의 교육청 모의고사랑은 조금 결이 다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오케이? 제일 중요해, 제일 중요해. 그리고 EBS 수능 연기 교재, 내년 이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두 종류의 교재가 EBS 연기 교재로 출제가 됩니다. 아, 이렇게 출시가 됩니다. 한국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감수를 거친 그런 내용과 문제들이에요. 오케이? EBS 연계. 굳이 연계해서 수능 출제한다고 하고 있으니, EBS 안 풀어도 되지 않나요?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풀고 정리하고 공부합니다.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만큼의 공부를 다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를 좀 후순위로 넣는데, 후순위라고 해서 이게 뭐 불필요하다 이게 아니라, 다 해야지. 다 하는데, 다 해야 하는데, 조금 더 먼저 하고, 조금 더 많이 반복하고, 조금 더 공을 들여야 하는 문제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다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뭐 우선순위 3번이라고 했다고 뭐, 이건 안 해도 돼. 이딴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쫓아가요. 오케이. 자, 그래서 매직 기출분석은 앞서 소개했던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만큼의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공부를 할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는 강좌예요. 오케이? 자, 전체 35강. 35강보다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 좀 미리 드리고요. 이게 우리 연간 커리큘럼 영상에는 33강 정도로 이제 소개가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35강? 조금 더늘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다 보면 설명할 게 많을 때가 있거든. 근데 굳이 저거 시간 맞추겠다고 제가 할말안 하고 다 잘라버리고, 에휴, 나머진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저는 그렇게 못해요. 좋아. 아시죠? 다 떠먹여 드리는 거. 자, 그래서 2015 개정교육 과정의 주요 기출문제, 수능, 평가원 기출문제가 일단 메인이고요. 그 다음,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도 일부는 이제,
엄선돼서 수록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정 전에 2009 개정 그리고 예전 7차 교육과정 문제도 아주 드물게는 있긴 해요. 아주 드물게는. 근데 그거는 옛날 문제니까 필요 없다 이게 아니라 옛날 문제여도 현 교육과정에 어떤 배우는 교과 내용과 출제 경향이 맞아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아 이런 형태의 자료도 있었고 저런 형태의 자료도 있었으니 이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굳이 여기다 또 수록해 둔게 있기도 합니다. 자, 총 520문제. 지난 2024학년도 기출분석은 500문제였거든요. 20문제 추가됐어요. 오케이? 물론 거기서 빠지는 것도 있고 새로 또 추가된 것도 있고 문제 순서라든가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중단원별, 주제별로 분류가 돼 있고 주제별로 그냥 뭐 생각 없이 분류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 특정 중단원 내에서도 주제별로 문제들이 잘 순차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각 주제 내에서도 유형별로, 난이도별로 세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 수록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야, 이거 최근 문제니까 그냥 중간에 넣기 불편하니까 뒤에 쑤셔놓을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여간에 다 고민을 하고, 제가 뭔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때, 나름 그 이야기의 흐름에 맞게, 이거 설명하고, 요거 설명하고, 요거 설명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문제 배열이나 순서 등등을 세세하게 신경 써서 구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어쨌든 문제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설명하고 강조하고 싶은 것들이 어쨌든 그 문제들 안엔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해설지는 분책이 가능해요. 분책. 따로 떨어진다고. 그래서 해설지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해설지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간수 잘하십시오. 해설지 잃어버리지 마. 그리고 이제 매직 개념완성 강좌랑 병행해서 학습을 저희들이 권장드리고 있죠. 매직 개념완성 강좌도 스텝 1, 스텝 2로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기출분석 역시 스텝 1, 스텝 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스텝 1 먼저 공부를 다 끝내고, 스텝 1에 대한 복습을 끝내고, 그 다음에 스텝 2로 넘어가시는 게 학습이 매끄러워질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개강은 12월 11일 개강이 됩니다. 사실 뭐 오티는 그 전에 올라가긴 하겠습니다만 저때 교재가 입고가 돼요. 아시겠죠? 그럼 강의 업로드는 언제부터 시작이냐? 일단 개념 학습이 안된 상태에서 기출문제 풀어봤자 소용이 없다. 맞습니까? 그래서 개념완성 강좌가 이제 12월 11일 교재 입고된 이후에 그 주부터 차근차근 업로드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개념 강좌가 업로드가 되면 그 다음 주에 전주 진도 분량에 해당하는 기출분석 강좌가 매주 화요일 날, 약속된 화요일 날 빠짐없이 업로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알다시피 개념완성 강좌 1에서부터 4단원까지 업로드되는 요일이 있고요. 5단원, 6단원 업로드되는 요일이 있고, 1, 4단원과 5, 6단원은 좀 구분되어 있고 독립되어 있다. 기억나시죠? 좋습니다. 따라서 기출분석 강좌도 마찬가지 1단원부터의 진도에 맞게끔 강의 업로드가 이루어지고 5단원부터의 진도에 맞게끔 같이 투트랙으로 강의 업로드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화요일날 매주 올라가지만 1단원의 기출분석 전주에 해당하는 개념완성 강좌의 진도에 걸맞는 기출분석 문제 올라가고요. 5단원부터의 진도에 걸맞는 기출분석 강좌도 같이 올라가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잠깐 방심하고, 잠깐 한눈 팔고, 잠깐 막숨 돌리고 있잖아? 그럼 저희들이 막 확, 치고 나가게 되면 나중에 따라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선생님, 일주일에 공부를 얼만큼 몇 문제나 풀고 해야 됩니까? 아! 강의가 업로드 되는 만큼 뒤처지지 않게 따라오시면 돼요. 그게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 제안해드리는 가장, 권장할 수 있을 만한 학습량. 학습 속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처음엔 조금 버겁거나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겨울 시즌부터 여러분들 진짜 빡세게 가시는 게 여러분으로 좋아요. 그리고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이 지구가 공부가 또 그런 비밀이 또 있습니다. 사실 이거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한테만 공유하는 건데 다른 과목에서 상처받고 지친 그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 지구과학 공부를 이렇게 개념도 공부하고 기출 문제 풀고 저랑 같이 또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힐링 타임이거든. 치유의 시간. 좋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유, 그래도 착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착각을 하시고, 지구과학 공부는 나의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이구나. 공부할 땐 여러분들 착각이 중요해, 착각. 그렇게 착각을 하셔서, 이게 왠지, 딱 공부하고 났더니 되게, 정신이 맑아지고, 피가 깨끗해지는 것 같고, 막, 좋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웃으면서 여러분들 조금 더 애써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드린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좋아요. 사실 진짜 그 여러 수강후기들이나 학생 여러분들이 이제 카페 수강후기를 통해서 보내주신 메시지들을 이렇게 딱 들을 때, 제일 기쁘고 뿌듯한 어떤 후기는 사실 그거긴 해요. 여러 가지 많은 저에게 기쁨을 주는 응원의 메시지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즐겁고 행복했다. 그게 저한테는 최고의 찬사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한 찬사를 여전히 꾸준히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여간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할 테니까, 자, 힐링 타임. 함께 가져보도록 하자고요. 자, 강의 업로드 될 때마다 따로 오신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언제 완강이냐? 일단 내지 개념성 강좌가 3월 초반에 완강할 겁니다. 사실상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내심 2월 달이 끝나기 전에 완강 때릴 거거든요. 기출 분석도 마찬가지. 그래서 3월 달에 고3 학생들 대상으로 치러지는 첫 번째 3월 학력평가 있습니다. 학력평가가 치러지기 전에 다 완강하는 걸 일단 목표로 잡고, 사실 조금 더 타이트하게 3월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2월 달 안에 완강되는 걸 목표로 해볼 거예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업로드 되는 화요일 기출분석 알림 설정 딱 해놓으면 여러분들, 한 4시에서 6시 정도 사이에 업로드가 될 거거든요. 딱 맞춰놓으면 문자 올 거예요, 카톡으로. 아이고, 강의가 올라왔네 해서 바로 보시고. 물론 이 강의를 듣기 전에 해당 진도에 해당하는 개념 학습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학습 지원, 온라인 학습 지원, 복습 프로그램, 진단 프로그램. 자, 이거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이 복습 프로그램과 진단 프로그램은 매직 개념 완성 강좌에 들어가는 복습 프로그램 및 진단 프로그램과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기출 분석 강좌에도 달아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도 해보고, 저기서도 해보고, 모바일로도 해보고, 시도 때도 없이 해보고, 계속해서 자주 보셔야 익숙해지고, 익숙해져야 그 내용들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잘 자리를 잡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질문 게시판. 오케이. 뭐, 질문 게시판에 대한 설명은 저희들이 또, 강의 중간중간에 따로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질문 아무렇게나 막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내가 어디까지는 알겠는데 어느 포인트부터 내용이 엉키는지, 내 생각은 이런데 왜 선생님 말씀이나 해설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지, 본인은 이 상황을 이렇게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 이렇게 이렇게 상황이 설명되는 것 같다라는 걸 정확하게 잘 정리를 해주셔야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답변이 가능해집니다. 그죠? 그리고 항상 우리 Q&A 게시판을 지켜주고 계시는 우리 답변조교님들께 항상 이렇게 뭐 글을 써주시면 더 좋긴 해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더 좋긴 하고, 그래도 항상 그런 감사한 마음, 저도 너무너무 고맙거든요, 그 친구들이. 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 게시판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조교님들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나왔던 길을 먼저 밟았었던 선배님들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했을 때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고난과 역경, 미리 다 경험을 했었던 분들이고, 여러분들이 궁금했었던 내용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했었던 분들이기도 하고, 또그 과정들을 잘 극복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기도 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도움 받을 수 있는 측면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오지지구가 카페, 네이버 카페, 네. 오지지구가, 뭐, 오지훈 카페, 오지 카페.
다 좋습니다. 검색하시면 누구든 들어오실 수 있고요. 오케이. 여기도 이제 수많은 이 길을 먼저 밟아왔었던 선배님들의 여러 가지 어떤 후기들이 잔뜩 있으니 많이 읽어보시면서 조금 침울해지고 공부가 좀 안 된다, 집중이 안 된다, 좀 나태해진다라고 생각될 때 그때 여기 올라와 있는 수많은 어떤 후기들이나 저에게 보내는 메시지 그리고 나름의 성공 사례들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좀 더 동기부여를 받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쉴 때, 놀 때, 그때 이런 거 하면서 노는 거야. 지구과학 공부는 쉬는 시간이다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당부 말씀. 제가 초반부터 당부해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긴 했는데 말미에 다시 한번 소개 말씀 또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기출문제를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기출문제 진짜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잘 들으세요. 한번 풀고 나면 그 문제들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 절대 아닙니다. 이거 문제 한번 풀고 버리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기출문제에서 쓰는 용어들, 쓰는 어떤 문장 표현 방식들, 문제 구성 방식들, 이런 것들이 진짜 여러분들이 뭐다 외워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표현들에 대해서 되게 익숙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단한 번의 문제 풀이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점. 기출문제는 정말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의 공부로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반복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집을 두권 삽니까?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책에 여러분들이 푼 흔적 그리고 옆에 중요한 부분들 이 문제 풀때꼭 알아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첨삭을 잘 해놓으실 거잖아요. 적어놔. 형광펜도 막 칠해놓고 옆에 추가적인 내용들 적어놓고 내가 두달 전에 풀었을 때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틀렸는지도 적어놓고 아, 이 문제를 풀때 중요한 암기사항 이렇게 적어놓는다고 다 해놔도 돼요. 그럼 다시 볼 때는 아, 내가 두달 전에 풀땐이 문제를 틀렸었는데 그때 아, 그래. 요거 때 몰라 갖고 틀렸지. 그땐 이 그래프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틀렸지. 이걸 몰라서 틀렸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계속 보셔라 그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정말이지 진짜 답답할 때 언제냐면 과거 기출 문제에서 출제된 내용들을 베이스로 저희들이 문제를 조금 재구성해서 연구실에서 문제 제작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똑같진 안 하지. 똑같진 않았는데 거기서 썼던 어떤 표현 방식이라든가 그런 비슷한 문제를 풀때 필요한 비슷한 수준의 사고 과정을 자료를 달리하거나 상황을 재구성해서 이렇게 질문을 또 어떤 연습이 될수 있게끔 구성해서 제작을 한다고. 그런데 이거 너무 이거 뭐 문제 이상한 거 아니냐? 이거 이런 거 물어본 건좀 반칙 아니냐? 너무 지엽적인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 한다니까. 그러시면 돼요. 안 되지. 이미 수학능력 시험에서도 그렇게 질문을 했었던 사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막 이상하네 어쩌네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한 평가원 모의고사나 수학능력 시험 문제에 대해서 소위 왈가왈부 이게 이런데 저는 그건 옳지 않아요. 옳지 않아. 알겠지? 물론, 뭐, 진짜, 정말, 정말 드물게, 뭐, 복수정답이라든가, 뭔가 상황 설정이 조금 덜 돼, 이런 게 있긴 한데, 그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없다고 보셔도 되고. 그래서 이미 기출 사례라든가 앞으로 출제된 문제들은, 문제가 잘못된 게 아니라, 문제는 올바른데, 우리들이 뭔가를 빠뜨렸던가, 뭔가를 놓쳤던가,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을 때, 답을 못 찾게 되는 거거든. 이해 가시겠습니까? 따라서 어쨌든 중요한 건, 기출문제조차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 문제풀이 학습을 할 수가 없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습니까? 뭔가 막 본인은 공부를 되게 많이 했다라고 자부를 해. 근데 당장 1, 2년 전에 있었던 기출문제 표현조차도 막 잘못된 거라고 막 뭐라고 하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 공부 안된 건지 실제로. 안 그래요? 자, 당부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2025학년도 오즈매직 기출분석 강좌는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이전까지의 출제 경향 파악, 개념 적용 및 자료 해석을 연습하기 위한 강좌예요. 문제를 풀때 어떻게 풀고
각 문제를 풀때꼭 알아야 할 개념 원리, 어떤 식으로 개념이 적용되고 어떤 식으로 결론 도출이 되는지를 설명해 드리는 강좌입니다. 그래서 문제 풀이 강의를 들을 땐 먼저 문제를 풀으셔야 돼요. 개념 학습을 하고 직접 문제를 풀고 오답 정리를 일체적으로 끝낸 다음에 강의 들어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선생님 저다 맞았는데요. 맞아도 들으셔야 돼요. 알겠지? 문제를 맞췄어도 들으셔야 된다고. 들으면서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같이 정리를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거 중요합니다. 옛날 문제는 쉽고 앞으로는 더 어려운 게 나올 거기 때문에 뭐 옛날 거 풀어봤자 별 소용없는 거 아닌가? 아우, 절대 천만의 말씀. 현 교육 과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시험 범위는 똑같아요. 그리고 기출문제, 과거 기출문제랑 앞으로 나올 문제들은 질문 방식이나 자료라든가 뭔가 결이 좀 다르거나 난이도가 다르거나 그럴 수는 있어. 하지만 우리들이 알아야 할 교과 범위가 똑같고 그 중요한 개념 원리를 어떤 개념을 끄집어내서 어떤 부분에 적용을 시키고 어떻게 풀어나가는지에 대한 맥락은 달라지지 않아요. 알겠지? 그래서 새로운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과거 문제를 풀때 적용시켰던 우리가 머릿속에서 쭉쭉 차근차근 생각을 이어나가야 할 사고 과정이 달라지진 않는다고. 그러니까 기출문제는 그런 과정을 연습하기 위한 어떤 컨텐츠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지? 과거 기출문제조차 제대로 못 푸는 상황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문제를 온전히 푼다라는 건, 이건 뭐, 그렇지. 그건 아닌 거죠. 안 그래? 걸음마도 못하는데 마라톤 뛰라고 할수 없잖아. 그치? 오케이. 좋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 이거 진짜 제발 부탁인데 기출문제 여러분들 등한시하시면 안 돼요. 자, 혼자서 문제를 풀고 틀린 문제만 오답 정리하는 것보다는 모든 강의를 다 들으셔야 됩니다. 한번 듣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두 번, 세번 반복해서 듣는 걸 저는 항상 권장드리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다 들어. 빠른 배속으로 틀어놓고서라도 다 들으세요. 제가 여름 시즌이나 뭐 가을 시즌에 그런 요구를 못해. 그때는 수능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하지만 겨울 시즌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들으시라고. 아시겠죠? 뭐 누가, 선생님, 저 어디 보니까 누가 뭐 틀린 것만 들으면 된다던데요? 아, 진짜? 그런 조언을 하는 친구들은, 여러분들이랑 정말, 형제고 뭐 의리를 나누고 여러분들이 진정 잘 되길 바라는 그런 사람이 아닐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절대, 야, 대충 해도 된다라는 걸 조언해 준 사람은 여러분들의 편이 아닌 거야.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틀린 것만 봤으니 너도 틀린 것만 봐. 내가 대충 했으니까 너도 대충 해도 돼. 이런 거야, 이런 거.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오즈 패밀리 여러분들. 진정 오즈교 신도 들이라면 길 잃은 어린 양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적절하게 도움될 만한 조언들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오케이? 한번 듣고 알것 같이 두번 들어보면, 아, 처음 들었을 때 내가 놓친 게 많구나 또 알게 돼요. 하물며. 강의 안 듣고 혼자 한다? 물론 혼자 해서 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그 비율이 전 많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좋습니다. 자, 반복해서 풀어 문제. 반복해서 정리하고. 오답 노트, 내가 어떤 내용 때문에 틀렸는지. 근데 노트를 따로 이렇게 정리하는 게 되게 무거워요. 불편하기도 하고. 또 성격적으로 그게, 좀안 맞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문제 옆에다가 이렇게 틀린 부분들, 필요한 것들을 첨삭해서 정리해 주시면 도움 됩니다. 자, 반드시 개념 강좌를 먼저 수강하시고요. 기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개념 학습 없는 기출 분석은 네버.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가능할 수가 없어요. 자, 개념 대단원이 끝나면 기출 분석 대단원을 마무리하고, 아니면 개념 중단원이 끝나면 기출 분석 중단원을 같이 풀면서 따라오셔도 돼요. 알겠지? 대단원 수준으로 끊어서 가도 되고, 중단원 수준으로 끊어서 가도 되고, 전 개인적으로 중단원 수준으로 끊어서 따라오는 걸 일단 더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자, 스텝 1, 스텝 2로 구분되어 있죠? 스텝 1 먼저 다 끝내고, 스텝 2 하는 게 맞아요. 대단원의 스텝은 끝내고, 대단원 스텝 복습한 다음에 스텝 2. 나쁘지 않습니다. 전 범위의 스텝1만 먼저 끝내고, 전 범위 스텝1 복습하시면서 스텝2 따라오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알겠지? 생각보다 스텝2 문제들은 난도가 좀 높아요. 오케이?
수능 대비 필수, 내신 대비 있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내신 대비 있어서는 여러분들, 입문, 개념, 기출 정도만 해도 사실상 거의 차고 넘쳐요. 이미 개념편과 기출분석에서 상당히 높은 고난도 문제들에 대해서도 정리를 다 해. 아시겠습니까? 진짜 학교 선생님께서 너무 막 어렵고 힘든 내용들을 많이 소개시켜준다. 원래 우리 학교는 출제 난이도가 되게 좀 뭐 심상치 않다, 만만치 않다. 그렇다면 추가적인 어떤 유형별 자료 분석이라든가 실전 문제까지도 필요하다면 수강해 주셔도 되긴 하는데, 일단은 내신 대비 있어서는 입문, 개념, 기출까지 만으로도 사실 거의 준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시험 대비 벼락치기강이 있죠. 총정리 영강좌도 신규 제작될 예정이니까 잘 따라오시고요. 자, 과거 2024학년도 또는 그 이전 기출교재 가지고 수강하면 너무 불편해요. 문제 배열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다 달라져. 그리고 제가 해설을 할 때도 똑같은 문제를 저는 때로는 똑같은 문제를 진짜 5년, 6년 여러 차례 반복해서 해설 강의를 해야 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해보면 3년 전에 제가 설명했던 거랑 2년 전에 했던 거랑 올해 다시 수업 준비라고 문제를 다시 풀고 이런 설명을 드릴 때 다 똑같지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문제들을 풀어보고 정리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매해 새롭게 새 시즌을 많이 맞이하면서 수업 준비를 하고 다시 한번 내용들을 읽고 정리하고 문제풀이를 해볼 때 제가 볼 때 시각이 달라져요. 과거 5년 동안은 이렇게 풀었거든? 근데 어느 날 딱 봤더니 와, 여기서는 잠깐 이런 단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는 요 포인트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뭔가를 이어나가서 이렇게 가도 되겠는데? 이런 게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진짜로. 똑같은 문제를 푸는데도 그렇고 똑같은 개념 설명을 할 때도 그렇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문제들이라고 해도 지난해랑 올해랑 설명 방식이라든가 접근 방식이라든가 풀이 과정이 비슷한 것도 있지만 조금 달라지는 것들도 꽤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새로 제작되는 강의를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강의는 그 교재에 맞게 해당 교재를 가지고 따라오시는 걸 권장 드립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선생님, 저는 2월 달 말에 이거 2월 말 3월 초에 완강된다고 했는데 저는 저는 무조건 1월 달에 끝내야 돼요. 아니면 12월 달, 저는 해가 가기 전에 이걸 한 바퀴 완전 끝낸 다음에 저는 진짜 남들보다 한 걸음 두 걸음이 아니라 남들 뛰어갈 때 저는 날아가겠습니다. 이런 분들 계시면 2024학년도 개념과 기출분석 강좌로 먼저 끝내세요. 괜찮아. 이미 이전 연도에 완강되어 있는 강좌로 공부하셔도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리고 아무래도 뭐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지금은 패스, 메가패스로 수강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거의 대다수예요. 그래서 하나의 개별적인 단강좌를 이렇게 수강하는 건 여러분들 뭐 금전적인 부담이 또 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권장드리는 좀 쉽지 않습니다만 패스 상품으로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거든 저거든 막 선택해서 다 들을 수 있잖아. 그치?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일단 먼저 빨리 공부를 한 바퀴 돌리고 끝낸다라고 할 때는 2024학년도 완강되어 있는 강좌를 이용해서 그 해당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먼저 끝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2025학년도 기출분석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정말 중요한 말씀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생각만 하지 않고 행동에 옮기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 행동으로 이뤄내야 된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요. 기출문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 앞에 놓인다 하더라도 문제를 풀이할 때 개념 원리를 적용하는 거나 생각하는 사고 과정이나 어떤 암기요소라든가 달라지지 않아요. 알겠지? 문제의 질문 형태가 달라지는 것뿐이지 우리들이 생각을 이어나가는 부분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항상 그 점 명심하시고 기출문제를 잘 열심히 반복해서 한번 여기서 그럼 뭐 4월 5월 아니지
여름에도 필요한 거 한번 더 보시고, 가을에도 필요한 거 한번 또 틀린 것들 위주로 반복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과정이 힘들어야 결과에 그 누구보다 편안하게 웃을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과정이 만만치 않고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나름의 우리들이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치유의 시간이 될수 있는 그런 착각 아주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한번 같이 잘 해보도록 하자고요.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2025학년도 매직 키친부터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1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학습하신 다음에 따라오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1강에서 뵙죠.